백치미가 보면 나 죽일라 그러겠다. 속일 수 있으면 속여. 우리 오늘 만난 거 알면 괴로워. 속여줘서 고마울 때도 있는 거야. 여자들은 알아서 괴로워? 모르는 게 나을 뻔한 거야? 모르겠어 이젠. 먹어. 뭐 수저까지 지워줘? 언제 나올 거야? 네 말 따나. 나도 지민이한테 미안해. 너도 신경 안 쓰고 지민이한테도 신경 안 쓰게. 밥 먹고 가서 짐 챙겨 나오자 오늘. 음식이 들어간다 또. 비루하다 참. 어차피 비루한 거 나 그 집에 붙어 있을래. 원래도 빌어먹으려고 들어간 거야. 그 사람은 잃었어도 돈이라도 챙겨야지. 돌았어? 어디서 그딴 말을 해? 네가 그렇게 말함 내가 믿을 줄 알아? 그냥 나와. 더는 안 되노. 200억이래. 밥만 받아도 100억이야. 그 돈 챙길래 나 그 돈으로 빈둥빈둥 놀 거야. 아무것도 안 하고. 진은 죽어도 난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모아둔 돈도 없고 내 나이에 뭘로 먹고 살아? 혼인신고도 했어. 법적인 아내로 끝까지 붙어있으면 받을 수 있어. 그렇게라도 복수를 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지 마. 이건 너 아니야. 그럼 안 돼, 순진아. 아니. 제 감정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목표만 생각하려고. 그 사람 돈이 내 목표야. 말릴 생각하지 마. 소용없으니까.